아, 까비주까지. 안녕하세요. 오디오 와비입니다. 지금 오프닝을 제가 찍었었는데 USB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중국 연변에 있는 연길이고요. 오늘은 연길에 있는 유명한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북한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종류의 그 북한 식당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식당인데 그 안에 북한 주민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이번에 갈 곳은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식당입니다.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오니까 여기 순두부집도 오네. 저것도 맛있겠다. 야, 연변일보 진짜 크네. 약간 한겨레 신문 정도 크죠? 셋이 하다 결제됐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아까 생각했던 거리보다 좀 멀어서 좀 더 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결제가 된 거를 잘 못 보셨나? 여기가 되게 핫플레이스래요. 저희 공룡 귀엽지 않나요? 이게 공룡 맞죠? 발바닥이 뭔가 발이 좀 고기 덩어리 같기도 하고. 아, 바람 엄청 부네. 저기 백산 호텔 되게 좋아 보인다. 저런 데는 10만원 넘겠죠. 저런 데서 한번 자보고 싶은데 한 번만 잡으면 안 되나? 여기 근방인데 저 어디에 있을까? 이쪽은 아닌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저분한테 물어보지. 그치? 징원이 진짜 짱이나? 짱이네? 아, 이거 전부 다 되나? 세션이. 어, 저기 뒤인가 보다. 저기다, 저기다. 찾았다. 오, 바로 찾았죠. 아, 정수기들이 있는데 별로 시원해 보이지가 않아. 시원한 물 너무 먹고 싶어요. 이 여행 오면 제일 힘든 게 우리나라만 시원한 물 먹나 봐. 찾았습니다. 드디어 해란강 평양관이라고 돼 있고, 이 북한에서 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도 뭐 한라산이라고 적혀 있네. 여기가 뭐 맛집이 많나봐요. 문 잠긴 줄 알았어, 순간. 중국은 뭐 이런 버티칼 같은 게 많아. 아, 찌오이꺼. 저 이글. 아, 이글. 맛있겠다. 남자는 진짜 한족인 것 같고, 여자분은 조금 모르겠어. 메뉴가 진짜 많아요.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어? 이거 그 요리 아니에요? 뭔가 비주얼이 이게 이렇게 해서 뭔가 궁중 요리랑 비슷하게 생겼네. 와, 닭 한 마리 33,000원. 꼬바로우 같은 거는 굳이 여기 와서 먹을 필요 없죠. 다른 데서도 많이 먹어요. 천 고추바다 오징어채 잡채볶음 생선 알볶음. 쭈꾸미가 맛있지 않나? 58위안이에요 쭈꾸미. 나 이거 저 밥도 나와. 밥을 시켜야 되나? 가지 말라고 붙잡으라고 이 바보야. 가지 마세요 누나. 밥 안 시켰어요. 고기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밥도 나오나? 물어봐. 이거 이거 밥 나와요? 네. 밥도 나와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한 개 같이 나오는 거죠? 엄청 귀여우신데?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아, 번역기 켜가지고 물어보는 게 뭔가 좀 귀여워 보이셨나 봐요. 깨끗하다는,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거 보여줄 수 있죠? 물이 되게 맛있네. 아, 근데 시원한 것도 먹고 싶긴 한데. 와, 식당에서 담배를 피네. 옛날에 80년대에도 식당에서 안 피웠던 것 같은데.
그땐 제가 없었구나. 아마 체감을 찾는 건 한국인밖에 없겠죠? 요리안 시마? 직원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좀 전에 물어본 분이 제일 귀엽습니다. 사심 채우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또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니까. 차가운 물이네. 요리안 시? 차가운 시원한 거. 뭐 이거 밥 겁내 뜨겁네. 어 뜨거. 맛있겠죠. 고기예요 고기. 밥도 있고. 근데 막 카메라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시안하게 쳐다보는 사람 없는 거. 연변에 한족이건 조선족 분들이건 북한 주민분들이건 다 똑같은 거 같아. 한국에서도 제가 촬영을 해봤었는데 서울에서는 뭐야 나 찍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경멸 어린 시선 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부천 쪽에 가면은 사람이 아닌 눈빛으로 쳐다보십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고기예요. 어디 산 소고기? 냄새가 나쁘진 않은데? 뭐라고 할까 이거를. 너무 행복한 가족이시네요. 잘 먹겠습니다. 되게 친절하시네. 와, 엄청 시원해. 와하하라는 물이에요. 물 회사인가? 거기에서 협찬 들어오던데. 근데 저 같은 천딸이 수익 창출도 안 되는 유튜버한테 누가 그런 거 들어오겠어요? 그나마 들어온 거는 지금 광고 말고 협찬. 협찬으로 제 인터넷 켜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톱 조부장님. 실명, 성은 언급해도 되나? 조부장님 감사합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먹방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향을 띄워놓고 이렇게 하시던데. 고기는 그래도 다 건져 먹었다. 이게 깍두기 맛있네. 카카오페이도 결제된다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이 진짜 빨라. 계산은 74원입니다. 74? 네. 뭐 추가, 아, 물도 추가해요? 이건 뭐예요? 밥. 이거, 밥? 아. 아. 여기다. 여기다. 아, 그래요? 잠깐만. 그럼 이걸로 할게요. 그럼 이걸로 안 되나요? 이렇게 찍으면? 되네. 네, 됐습니다. 아, 됐어요? 네. 나왔죠? 결제 되네. 카카오페이 되는구나. 신기하네. 오, 처음 됐어, 결제. 됐다. 안녕히 계세요. 해봤어. 계속 웃으시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네. 자꾸 웃지 마세요. 자꾸 웃으시네. 와, 카카오페이 되는 거 처음 봤다. 그 결제를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코드를 직접 찍어 가지고 하는 건 되는 것 같아요. 아, 배부르다. 평소보다 좀 많이 먹었어요. 원래는 먹다가 남기는데 괜히 또 치우면서 뭐 이렇게 많이 남기냐, 북한 어린이들은 굶고 있는데 괜히 또 그런 말 나오거나 오해가 생길까봐 괜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한 4시 안 됐는데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조금만 걸으려고요.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데, 바다란다, 강을 가로질러 가는데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가 있는지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되게 근데 분위기가 제가 느끼는 게
되게 좀 삭막하고 뉴스 같은데 보면은 막 이렇게 서로 막 성질내고 뭐 막 남조선 아 뭐 이러면서 막 화내시는 그런 분들을 봤었거든요. 최근에 그 북한에서 봉쇄가 풀리면서 잠깐 시범단들 와가지고 막 뉴스 같은데 나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막 화내는 것도 봤었고 다른 그 유튜버분들 북한 식당 가는 거 옛날에 봤었는데 맨날 화내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여기 직원분들 되게 생글생글 웃으시고 조금 얘기하는 건데 별로 웃기지도 않았는데 계속 웃어주시고 하니까 기분이 뭔가 좋네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물을 특별히 서비스로 주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물이 3위안이었습니다. 밥도 3위안. 그 부분이 조금 한국이랑 거기에 대한 그 차이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만은 정있게 또 주고 했을 텐데 여기는 어떨까? 그래서 조금 알아봤는데 북한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인구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서비스직 분야나 아니면은 공장 쪽이래요.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저분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왜냐면은 공장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공장 다녀봤었기 때문에 단순 반복되는 게 되게 사람을 피폐해지게 만들거든요. 아까 저희 카카오페이에서 결제금액 나왔는데 13,655원으로 했어요. 근데 완전 잔디구장 되게 좋다. 무슨 학교지 여기가? 연길시현 신소학교니까 소학교가 초등학교 맞죠? 저는 어릴 때 맨날 뭐 밖에 축구하거나 달리기 뛰다가 무릎 깨져가지고 흙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잔디구장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도 그러고 늘어나가지고 애들이 이제 무릎 가지고 흙 먹고 그럴 일은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你好，老板，你关门了啊？还有呢？刚来电话了，哎呀，给你打了，哎呀。